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토크포스트 인터뷰에서는 BTCC 코리아의 CEO를 맡고 계신 이재범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BTCC 코리아에 있어서 오늘은 조금 뜻깊은 날이죠. 오늘 이제 스캔의체인과 이제 파트너십 협약 체결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인터뷰 앞서 조금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그동안 거래소 오픈을 준비해 오다가 올 10월 말 거래소 오픈을 드디어 오픈 베타 테스트를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저희가 눈여겨보던 그 좋은 회사들 중에 하나인 스캔의체인과 오늘 보다 구체적인 앞으로의 이제 상장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IEO라든가 방향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계약 내용들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좀 진화된 형태의 업무 협약을 하기로 오늘 막 계약을 마친 그런 뜻깊은 날입니다.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약이 흘러갔나요? 네, 아주 긍정적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네.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격적인 인터뷰로 넘어가서요. BTCC는 중국 최초 그리고 세계 최초라고 일컬어지는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데요. 2017년 9월 안타깝게 문을 닫았었죠. 하지만 최근 다시 오픈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 지부 설립 또한 추진되었는데요. 한때 높은 순위를 유지하던 BTCC 거래소는 거래량 측면에 있어서는 현재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현재 BTCC의 운영 상황은 어떤가요? 네, 그 중국 BTCC가 저희와 관계가 본사와 지사 형태의 관계는 아니고요. 네. 실제로는 완전히 별개의 법인이고 구체적인 업무 협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명확할 것 같고 BTCC와 저희 BTC 코리아가 나아가는 방향은 당연히 서로 일치하고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아주 가까이 서로 협약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그런 파트너일 텐데요. 지금 현재 BTCC의 상황이 아주 공격적으로 다른 거래소들과 마찬가지로 공격적으로 경영에 나간다거나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그 점이 저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한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리스팅한 업체들 숫자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방향을 저희가 선도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탄탄하게 준비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외부적으로 이거는 BTCC 코리아의 강점이다라는 장점이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 중에 아직 공개적으로 기사화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네. ISO 27001 뭐 정보 보안에 있어서 이제 국제 표준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미 기존에 100개 조금 안 되는 지금 현재 있는 거래소들 중에 거의 뭐 3순위 정도 안쪽인 네. 것 같은데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한두 개 거래소가 지금 획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ISO 27001을 이미 인증을 받은 상태이고 저희는 그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정부에서 지금 거래소에 최소한으로 요구하고 있는 정보보안 인증인 네. ISMS를 획득하고자 네. 지금 거래소 런칭 이전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정보에 관해서 보안은 확실하게 네.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저희가 1순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빨리 네. 그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ISMS 관련해서 인증을 획득하는 좋은 소식을 곧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거래소들도 한국에 들어와서 많은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고 최근에 후오비를 더불어 이제 대규모 거래소들이 국내로 들어오기 위한 확장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앞서 말씀해주신 장점들을 부각하고 다른 타 경쟁사들을 제칠 만한 BTCC가 갖고 있는 한국에서만의 특별한 전략이 있으신가요? 네. 한국 시장을 굉장히 크게 중요한 시장으로 보고 있는 것은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역시 그래서 BTCC 코리아를 만들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거래소들은 넘쳐나는데 지금 자본력만 가지고 마케팅만 가지고 네.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뭐 어떤 형태로든 고객들한테 또는 소비자들한테 알려가는 그런 마케팅을 외부에서 보시면 어떻게 보시면 저희가 마케팅을 조금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 정도로 저희가 아직까지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저희 스스로. 그런데 저희는 내부적으로 탄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준비한 것 이외에도 외부 사정들이 같이 조화롭게 받쳐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중에 하나는 정부 규제 또는 뭐 거래소에 관련한 법률 규정이 미비하다거나 이런 문제들도 분명히 같이 해결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항상 눈여겨보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 마케팅도 앞으로 그 시기를 좀 조율하고 있는 면은 있는데요. 같이 잘 준비해서 곧 여러분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저희가 런칭을 지금 준비하면서 11월 15일경에 그 저희를 알리는 그런 작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런칭 쇼 정도가 될 텐데요. 그때도 저희의 장점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보보안 인증이라든가 저희가 보안에 있어서만큼은 타 어느 거래소와도 비교할 수 있는,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많이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BTCC가 이제 2011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운영이 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BTCC가 이제 재오픈할 당시에 포인트 시스템과 수수료 무료 정책을 앞세워서 이제 대중들의 이목을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이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조금 더 이슈화가 최근에 되고 있는 개념이 채굴형 거래소이거든요. BTCC의 포인트 시스템은 무엇이며 이 채굴형 거래소와 비교하였을 때 특히 갖는 강점이 있는지에 대해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채굴형 거래소들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희들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유명한 거래소들도 있고 그러한 현상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해외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이 있었고 역시 국내에서도 그와 같이 채굴형 거래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점은 저희도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미 시스템을 갖췄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거나 발표할 만한 것들을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뭐 예를 든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런칭 쇼에서 저희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정책들을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눈여겨보고 관심을 매우 가지고 있는데 아직 이를테면 법률적인 부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그 논의들이 조금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질문에 답변 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저희가 고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지금도 좀 고민하는 중이다 이렇게 좀 답변 드리면 사용자분들께서는 11월 15일 런칭쇼에 꼭 참여하셔야겠네요. 예, 그 말씀입니다. 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거래소 하면은 사용자분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 당연히 상장이거든요. 네. 업비트가 최근 상장 방침을 투명화하기로 하고 공개하여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BTCC 또한, BTCC 코리아 또한 힐스톤 파트너스와 협약으로 기술 검증 및 시장성 평가를 통한 상장을 진행할 것이라고 이제 발표를 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기술 평가를 제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뭐 기존에 우리나라로 치면 뭐 기술 특례 상장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식 시장에서 보면 그것과 유사하게 우리가 이런 토큰 시장에서도 거래소에서도 새로운 모델들로 사업의 실제 기술성 그리고 사업성 이런 평가를 좀 더 구체적이고 공인된 좋은 기관에서 전문적인 기관에서 기술 평가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파트너사와 함께 뜻을 모아서 뭐
외부에도 발표한 적이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타사에서 상장에 관해서 이런 형태로 하겠다라는 어떤 기준들, 네. 표준들 이런 것들을 외부적으로 발표하고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저희로서도 뭐 어떻게 보면 뭐 경쟁사이기도 하고 같이 네. 시장을 앞으로 이끌어 나갈 그런 또 동반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제가 사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진 못했는데 네네.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움직임들이 다른 곳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되고 새로운 기준들, 틀을 저희가 만들어 나가고 그것이 나중에 고객들을 다 보호할 수 있고 지켜낼 수 있고 이 시장을 그리고 플랫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아직은 저희의 기준이 무엇이다라고 발표한 적은 없지만 네네. 지금 이런 적극적이고 좋은 움직임들을 모두 눈여겨보고 있고 실제적으로 입법 그리고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저희의 방법으로 또 예를 들면 협의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네네. 여러 가지 협의체들이 있는데 저희도 꽤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저희 나름의 좋은 그런 뭐 제도랄까 시스템 또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그 제도들이 있다면 저희가 충분히 흡수하고 네네. 같이 해나갈 그런 의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제 한 프로젝트를 평가하실 때 이제 개인마다 보는 부분들이 다 다르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뭐 팀을 보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사업성을 보는 분들도 계시고 대표님께서는 이 질문을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프로젝트를 평가하실 때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는 편이신가요? 다 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다 봐야 되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어드바이저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제일 눈여겨본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네. 지금 말씀 주신 모든 것들을 다 꼼꼼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 고객 입장에서 말고 또 거래소 입장에서도 저희는 더 면밀히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다 살펴봐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래소라고 이제 한국에서 거래소를 운영하는 데에는 최근에 규제도 그렇고 그렇게 좋은 환경이라고 판단 다른 나라 타국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환경이라고 판단되는 시황은 아니거든요. 대표님께서 혹시 정책 부분에서 특별히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신 분 있으신가요? 아직 구체적인 그런 규제 또는 네. 보장 그런 안들이 네. 법률 규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아 있는 어떻게 보면 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이 네. 누구나 생각하는 불안한 요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점도 분명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중에 일부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저 부족하다 아쉽다라기보다는 네. 전체적인 틀에서 거래소들이 최소한 가져야 될 어떤 기준들이 법률로 만들어지고 그 아래에서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빨리 입법이 돼야 된다 네네. 이런 정도로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뜻깊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제 10월 말에 현재 런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많은 관심과 응원을 위해 저희 시청해주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 BTCC 코리아가 곧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고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준비 많이 했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 그 이상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 준비 계속 앞으로도 잘 할 테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 또한 BTCC의 미래 행보를 기대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BTCC 코리아의 CEO를 맡고 계신 이재범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